어제 그렇게 가버려서 미안해. 괜찮아. 어제 하원이한테 일 있었다며? 하여간 너 은근히 맘 약한 거 알아? 겉으론 툴툴대면서 불쌍한 거 못 지나치고 도와줘야 직성 풀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원이한테 간 거 아니야? 그럼? 나 하원이에 대한 마음 특별해. 하원이한테 마음 있어서 간 거면 그땐 나한테 왜 왔는데? 난 불쌍했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거 왜 챙겨다 줬어? 그냥 버리든 말든 냅두지. 왜 사람도 비참하게 만드는데. 하늘 집어서 처음 마음 연결 알아서 잘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혼란스럽겠다면 미안하다. 그만해. 미안하단 소리. 현민이한테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마다 네가 옆에 있어줘서 항상 미안했어. 근데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어떡해? 이번엔 진심으로 너한테 기대고 싶었어. 진심이었다고? 넌 강현민 대신 네 옆에 있는 나한테 익숙해진 것 뿐이야. 근데 진심으로 그 자리 내가 대신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보고 싶었어. 난 너 보고 싶은 적 없었는데. 왜 그래? 우리 몇 년 만에 보는 줄 알아? 지금 장난치는 거지? 아, 내가 못 알아듣네. 다시 한번 말해줄까? 난 너 보고 싶었던 적 없다고. 넌 강현민 대신 네 옆에 있는 나한테 익숙해진 것뿐이야. 근데 진심으로 그 자리 내가 대신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박혜진? 오랜만이네. 야, 엄버위버. 아니 근데 고도한 박혜지가 혼자 술 마시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준수 네가 같이 마셔주든지. 강현민 말고는 다른 남자들 쳐다보지도 않더니 웬일이야? 내가 그랬나? 야, 완전 그랬지. 강현민이랑 끝났음 나랑 사귈래? 쉽지 않을 텐데. 도전의식 생기네. 많이 마셨어? 아, 많이 뽀졌다. 왜? 어, 현민아. 야, 지금 대박 사건. 밖에서 술 마시러 왔다. 혼자? 아니, 준수랑. 그래서 뭐? 야, 준수 녀석 오늘부터 1일 분위기인데. 야, 너 괜찮겠니?
어디 가냐? 무슨 상관인데? 혹시 해지 데리러 가냐? 해지가 어딘데? 아니다, 됐다. 네 장단 맞추는 거 그만하자.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신경 쓰이면 네가 직접 챙기라고. 내 맘 이렇게 아픈데 짓궂은 놈 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신경 쓰이면 네가 직접 챙기라고. 요즘 들어 내가 이상해. 가슴이 시려 버릇처럼 수직 한쪽 살아보아도 깨는 날아봐. 이런 날 어쩌면 좋아. 자꾸만 네가 좋아. 한 발 멀리 떨어져 널 보는 게. 준수야, 지금 갈게. 신사사거리 카페? 알겠어? 야, 준수 녀석이랑 오늘부터 1일 분위기인데? 진짜 왔네? 데이트하자며? 현민이 녀석하고는 The End 맞지? 내가 언제 걔랑 사귀었니? 그냥 친구였어. 그냥 친구? 가자. 너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가라. 싫은데? 너 어제까지 만났던 그 여자애랑은 어떻게 됐냐? 이게 어디서 양다리를 거치려고. 그 여자애 부르기 전에 가라. 여기 왜 왔어?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저딴 녀석이랑 왜 만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야, 만날 거면 제대로 된 놈이랑 만나던가. 진짜 모르겠다. 잘해줄 거면 일관성 있게 대해주고, 그거 아니면 나한테 신경 꺼. 나도 너한테 신경 안 쓰고 싶어. 근데 너 강준한테 차이고 이상한 놈 만나고 다니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내려줘. 내 말 안 들려? 세우라니까?